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본 운영을 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운영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는 지금 오늘 4분의 1 축소자를 이용해서 기본 운영을 설명드릴 겁니다. 기본 운영을 왜 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옷을 한 번만 제작하고 말 것이다 하면은 기본 운영본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옷을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옷을 하나만 만들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만들었다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블라우스를 만들기도 하고 조끼나 자켓까지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본인이든지 다른 가족들의 옷을 만들 때 계속 뭐 어깨 넓이라든지 등 길이라든지 가슴 둘레라든지 각각의 항목을 가지고 패턴을 계속 또 반복해서 기본을 뜨는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옷본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해당되는 치수의 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내가 원하는 블라우스를 하든 조끼를 하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어렸을 때 인형 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인형 옷을 많이 그려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려봤고 그때 인형의 그 본을 대고 옷을 그리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패턴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옷에 인형 옷을 그리듯이 내 옷도 그런 식으로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본을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옷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치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본 치수는 어떤 치수가 필요한지 한 번만 미리 이렇게 옷본을 뜨기 위해서 떠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테두리선만 그려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패턴대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옷본을 만들게 되는데요. 치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옷본을 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슴 둘레예요. 가슴 둘레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옷을 사입으실 때도 허리 둘레라든지 엉덩이 둘레라든지 가슴 둘레를 대표적으로 이용을 해서 옷을 사입게 되잖아요. 뭐 상의 같은 경우, 속옷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가슴 둘레로 가지고 옷을 많이 사입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기본적인 걸 가슴 둘레를 기본으로 해서 옷본이 그려지기 때문에 가슴 둘레를 가장 잘 재셔야 되고요. 그 가슴 둘레를 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뒷판을 뜨는데 뒷판이라 하면은 뒷판의 반쪽만 뜨게 되죠. 그리고 앞판도 앞판의 반쪽만 뜨게 돼요. 그러면 그 가슴 둘레를 나누기가 쉽게 뭐 쟀을 때 예를 들어서 내 가슴 둘레가 89가 나왔다. 그러면 89로 나누셔도 되는데 사실은 나누기 했을 때그 소수점까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기가 좀 번거롭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슴 둘레를 잴 때마다 숫자가 좀 틀려져요. 저도 뭐 매번 잰다고 해도 그때그때마다 틀려지겠죠. 우리 몸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휴지 케이스처럼 딱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 둘레도 가슴 둘레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잴 때마다 틀려지고 또 재는 사람의 그 취향에 따라서 좀 크게 잴 수도 있고 또좀 작게 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변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잰이 예를 들어서 89라는 가슴 둘레도 정확한지는 뭐 진짜 뭐 컴퓨터로 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는 치수들 자체가 오차가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본을 뭐 떴는데 그러면 본을 왜 뜨느냐, 웹은 틀려지는데 왜 뜨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오차는 그리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형을 뜨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예를 들어니 가슴둘레 89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게 내가 좀 작게 입는 편이다. 그러면 88로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크게 입는 편이다. 그러면 한 90선 정도에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1, 2cm, 1cm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치수를 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름에 옷 입었을 때, 겨울에 옷 입었을 때 그 치수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옷을 좀 얇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재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가슴둘레를 가장 중요하게 재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슴둘레에 이어서 자 뒷판 쪽으로는 등 길이, 그다음에 어깨 넓이, 등품 이런 치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판 쪽으로는 또 앞길이, 그 다음에 어깨 넓이 대신에 이제 등품 대신에 또 앞품이 필요하겠죠. 앞품 그리고 유장 뭐.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치수를 잰 다음에 패턴을 떠야 됩니다. 치수를 잴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가능한 한 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치수는 우리가 지금 센치로 다 잴 거고요. 오늘 이제 패턴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치수를 좀 계산하기 좀 쉬운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의로 제가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슴둘레는 88, 등 길이는 39, 자, 어깨 넓이는 38, 그 다음에 등품은 36, 앞 길이는 42, 앞품 34, 무장 25, 무폭 18. 이렇게 치수를 기본으로 해서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들이 이제 패턴을 뜨기 위해서 치수를 재셨을 건데 좀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저처럼 이렇게 치수를 잰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강사들이 회원님들이 이제 치수 잰 거를 보고 좀 이상하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때 보는 항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어깨잖아요, 그죠? 어깨고 이렇게 허리로 우리가 이제 역삼각형의 몸,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좀 어깨가 넓고 그 다음에 등품이 좀 어깨보다는 좀 작겠죠. 여기가 어깨고 등품. 또 앞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앞품은 등품보다 더 작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저기 항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깨가 38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등품은 한 36, 그 다음 앞품은 한 34,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어깨 넓이는 뭐 앞품 뒷품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어깨 넓이가 같을 건데 등품보다는 앞품이 일반적으로 조금 작더라, 그죠?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뭐 본인이 앞품이 더 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품보다도 어깨보다도 등품이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 이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차례대로 한 2cm 정도의 그 오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이제 또 잘못 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치수를 쟀을 때 어깨는 38이었는데 등품이 40이었다. 그리고 뭐 앞품이
40이었다. 이렇게 됐을 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잘못 쟀나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품이 뒷품보다는 좀 작더라. 그리고 어깨보다 뒷품이 조금 작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100%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티슈를, 이렇게 잰 티슈를 가지고 패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슈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전에 이렇게 했던 그런 티슈를 바탕으로 해서 원형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은 제가 지금은 이제 실제 사이즈로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4분의 1 축도 자를 이용을 해서 패턴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께서도 실제로 다 그리기 전에 연습하실 때 4분의 1 축도자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고 제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뒷판부터 먼저 패턴을 뜰 건데요. 우리가 이제 뒷판 같은 경우에 등 길이를 39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39. 그 다음 앞길이는 42.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뒷판을 뜰 거기 때문에 앞판의 티수는 사실은 필요 없고 뒷판 가지고만 이용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준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 기준선은 세로는 등길입니다. 뒷판이니까 당연히 앞길이가 아니라 등길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등길이. 그 다음에 그러면 세로는 등길이인데 그럼 가로는 뭐지? 가로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를 기본 항목으로 정해놓습니다. 왜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냐? 여기 2는 여유분이에요. 우리 원형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원형은 자기 몸에 딱 맞는 정도의 타이트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 원형은 소매가 달리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형의 품이 딱 맞는 옷이 아니라 자켓, 타이트한 자켓 정도의 품이 원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는 왜 있냐? 소매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소매에 최대한 움직이도록 너무 딱 맞으면 소매에 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분량이 2cm가 포함되어서 이제 원형이 떠지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다른 항목들은 다 내 티슈 그대로인데 가슴 부분에 여유분 2cm를 두고 원형을 제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트한 자켓 정도라는 거 유념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뒷판을 뜨게 되니까 뒷판은 4분의 바스트가 되겠죠. 내 가슴 둘레에 4등분한 조각을 뜨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유분 2cm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원형은 내 전체 몸에서 토탈 8cm의 여유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88, 우리가 가슴둘레를 88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패턴을 뜨고 있는 거기 때문에 88을 3으로 나누면 22에서 여유분 42까지 포함이 되면은 24가 되겠죠. 그래서 세로는 등길이, 가로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 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의 선이 나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나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길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분 2cm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진동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자켓에 팔이 달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은 4분의 바스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4분의 바스트